디지털 배움터 심화, 디지털 정보.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인화하던 시절.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바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나올지 기대하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스마트 기기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면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직접 인화해보면 화질이 낮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추억을 간직하는 사진. 화질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크기 확인 방법, 이미지 파일 형식 변경 방법, 그리고 문자 표현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의 표현.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전문가를 꿈꾸는 DJ 로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풀어줄 DJ 군대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셔서 실용적인 것들로 쏙쏙 뽑아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에 모아둔 사진이나 이미지로 디지털 앨범을 만들려고 컴퓨터에 옮겨보니 크기가 너무 다 다르더라고요. 비슷한 크기별로 묶어서 앨범을 만들고 싶은데 크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있는 사진, 이미지들은 모두 디지털 이미지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선택해 마우스 우측을 클릭한 다음 속성 뜻이죠? 네, 속성을 누르면요. 디지털 이미지 파일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속성에서 일반에서는요. 저장된 위치, 파일의 크기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옆에 그 자세히 보시죠. 자세히를 클릭하면은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그런데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네요. 픽셀이 뭔가요? 예리하신데요. 이미지를 크게 확대를 해보면요. 이 경계선이 곡선이 아닌 이렇게 막 계단처럼 막 이렇게 체크무늬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색깔로 된 이 정사각형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전체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이 정사각형이 화소인데 영어로는 이걸 픽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각 픽셀은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대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픽셀, 많이 들어본 단어였는데 이제야 정확한 의미를 알겠어요. 그렇죠. 픽셀 말고도 해상도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던데 해상도는 뭔가요? 이 해상도는요. 가로 방향의 픽셀 수 곱하기 세로 방향의 픽셀 수로 표현을 해요.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해상도가 높을수록 카메라나 TV, 스마트 기기 등에서 이미지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해상도는 이미지를 인쇄한다거나 또는 크기를 조정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해상도가 다른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자, 두 개의 파일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는 여전히 선명한데 네.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는 이미지가 흐릿하네요. 그쵸? 일부분은 부드럽게 보이지도 않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나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할 때 우리가 보통 높은 화소나 해상도를 선호하는 것이 바로 이 선명한 사진을 위한 것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미지의 파일 형식.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번 질문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주말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친구에게 전해주려고 USB에 넣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뜹니다. 전에도 이 USB에 이 정도 개수의 이미지는 담았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대체 왜 이런 건지 정말 궁금해요. 맞아요. 이 파일은 어떻게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저장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적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장 방식에 따라서 이 파일 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저장 형식에 따라서 파일 크기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 형식에는요. JPG, PNG, GIF가 있는데요.
이미지 파일에 저장하는 형식만 바꿔도 파일의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파일 형식을 바꿔서 저장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거는요, 파일 형식을 변환하기 위해서는요, 이미지 뷰어가 필요해요. 이미지 뷰어요? 네, 이미지 뷰어는 이미지를 확인하거나 간단한 편집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지원해주는 사진 프로그램, RC, 꿀뷰 등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뷰어로 파일 형식을 변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먼저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우클릭 후에 속성을 선택하면요, 일반에서 파일 형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미지 형식을 한번 변환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방법, RC 프로그램으로 이미지를 실행한 다음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요, 파일 이름을 작성한 후에 PNG, GIF 등 파일 형식을 고르신 다음 저장만 클릭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혹시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다른 방법 물론 있습니다. 자, 상단 도구에서 포맷 변환을 클릭하고요, 변경할 파일 포맷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눌러주면 끝납니다. 와, 같은 이미지지만 형식이 다른 파일이 3개가 되었는데요. 네. 각각 크기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각각의 속성을 보면요, 모든 이미지의 해상도는 1920x1280으로 동일한데요, 이 파일의 크기는 PNG가 JPEG보다 약 5.73배, GIF가 JPEG보다 약 2.32배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 해상도에서 이미지의 파일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저장 방식 때문입니다. 그럼 파일 형식을 변환해도 이미지 화질은 원본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지를 새롭게 저장하거나 편집할 때 이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원본 이미지보다 화질이 저하가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걸 이미지 저하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저하는 픽셀을 변환해 저장하는 JPG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집을 하지 않은 이 원본도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지 파일로 작업할 때마다 원본을 따로 저장을 해야겠네요? 이야, 역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로디님이네요. 정말 똑똑한 로디님을 위해서 지금도 제가 자주 사용하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예!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구글 크롬의 이미지 검색을 사용하면 아주 편리해요. 검색한 이미지 위에서 이 마우스를 딱 갖다 대세요. 그리고 우클릭을 한 후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거를 딱 선택하신 다음 파일 이름을 적고 또 형식을 선택한 후 저장만 누르시면 이미지가 쫙 저장이 됩니다. 와, 쉽네요. 문자의 표현,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3부입니다.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가끔 문서를 메모장으로 열었을 때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손상되지 않은 파일인데 왜 그런 걸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문자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이 각국의 언어마다 컴퓨터로 문자를 저장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이 저장 방식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저장한 문자를 해석하는 방식은 디코딩이라고 해요. 메모장에서 작업한 문서를 저장할 때는 인코딩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코드표가 필요한데요, 이 손상되지 않은 파일의 문자가 깨져서 보이는 이유는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코드표와 문서를 열 때의 코드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요. 자, 애플이라는 단어를 입력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코드표에 따르면은 애플은 10진수로는 1, 16, 16, 12, 5. 컴퓨터는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는데요, 이와 다르게 인코딩 되어 있는 경우 이처럼 인코딩 방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인코딩 방식을 맞춰주면 해결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훈디님 덕분에 디지털 내공이 쭉쭉 올라간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예,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되새기면서요, 한번 실습해 보시면은 내공이 좀 더 팍팍 올라가실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한 걸음 더. 이미지 정보 확인하기. 컴퓨터에 저장한 이미지나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파일 이름, 파일 형식, 파일 위치, 파일 크기, 사진 크기, 너비, 높이를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이미지 정보를 작성해 볼까요? 그리고 이미지를 JPEG, PNG, GIF 파일 형식으로 변환해 보고 변환한 파일의 정보를 작성해 비교해 봅시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파일 형식의 이미지를 확대, 축소해 차이를 확인해 볼까요? 이때 단조로운 이미지보다는 복잡한 이미지,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보다는 작은 이미지에서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동안 파일의 크기가 너무 커 활용하지 못했던 이미지가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변경해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으로 디지털 정보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